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전기차 전장 부품주들 보고 계신데요. 오늘 뭐 관련주들 보니까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만 네. 또 전반적으로 또 하락한 종목도 꽤 많습니다. 지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강력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전년도에 그 시장에서 좀 사례를 드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테슬라의 작년 실적이 굿 좋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폭스바겐의 전기차 목표치 상향 조정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하건대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수급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장비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장비주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수주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장비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목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러한 어떤 전장 부품 이런 쪽이 앞으로 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안에서도 좀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관련 종목으로 먼저 좀 보면은 뭐 여러 종목 있습니다. 제가 뭐 구두상을 좀 말씀드리고 몇 개를 좀 짚어서 말씀드릴 네. 건데요. 자동차, IT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기타인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현대 모비스, 화신, SL, 성화 이템, 만도 이런 종목 주목하셔야 되고 네. IT 쪽에서는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세코닉스, MC넥스, 혜성 DS를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밖에 뭐 캠트로닉스,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처럼 자율주행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전장을 얘기하니까 가장 대표성 있는 것만 보죠. 그렇죠. LG이노텍은 제가 굳이 뭐 차트 한번 보시죠. 예, 뭐 안 보여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점을 치고 가는 모습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흐름 대단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침에 좀 플러스 됐다가 살짝 마이너스 됐다가 하고 있는데 전일 6%가 올랐죠. 이제는 좀 가려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LG전자입니다. 그다음에 세코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은 MC넥스가 가격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관심도가 이러한 종목 쪽으로 전장 관련된 종목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내일 상승하고 하락하고 떠나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삼성그룹주, LG그룹주 좀 비교를 하면 LG그룹주가 조금 상승 그 탄력이 훨씬 더 좀 좋은 지금 상황인데 오늘 마침 오늘장에서 좀 뜨거운 테마 삼성전기를 받고 네. 지금 LG이노텍을 포함한 지금 전기차 부품주들 얘기해 주고 네. 계신데요. 네. 아까 우리 그 등대 비교했는데 네. 지금 불빛은 LG이노텍이 훨씬 더 밝죠? 더 반짝이죠. 그렇죠. 예. 네. 예전에 저희 코너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저희 코너에서도 한 두 번 이상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이제 LG이노텍이 가면 삼성전기가 따라가요. 삼성전기가 올라가면 LG이노텍이 따라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번에 그런 양상이 좀 나와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구조적인 측면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건 자, LG이노텍에 대한 의견은 시장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자, 지금 어느 시점에서 LG이노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LG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라고 하냐면은 LG이노텍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LG전자가 더 주목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그 권대 앵커님이 말한 것처럼 더 반짝이는 것은 LG이노텍입니다. 자, 우리가 LG이노텍과 LG 그 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더 반짝이는 쪽으로 해서 수급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LG 이노텍입니다. 뭐 가는 거 잘 가는데 왜 자꾸 못 간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까지는 가보자라는 개념이에요. 네. 제 LG 이노텍이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50만 원. 이유가 있죠. 자율주행과 메타버스의 핵심으로서 해당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전장 부품, 기판, 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당연히 뛰어난 거죠. 특히나 더 전장 부품 사업에서 성장성은 뭐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LG이노텍은 지금 차트를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표시를 다 해놨는데요. 예전에 표시했던 것보다도 거의 뭐 한 50% 이상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더 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만약에 빠져주면은 조금 시계를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가신다면은 당연히 전장 쪽과 전장 쪽의 성장성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은 시력을 통해서 사물을 감지하지만은 자율주행차는 스마트카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죠. 감지를 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빠져주면은 시계를 길게 두고 손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 가시면 성공 투자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네. 38만 1000원입니다. 그죠? 네, 굳이 그랬던 나는 됐고 손절가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3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는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5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50만 원 잡고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든 모아 가시든 그런 전략을 수방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LG이노텍 뭐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주가는 뭐 100% 넘게 오른 상황인데요. 네.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앞으로의 그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5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